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정말 연예예술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신 분들께 저희가 드리는 상인데요. 네. 시상은 원로 가수 안다성님과 가수 장미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이 어쩜 저렇게 잘 어울리세요. 어디 신혼여행 갔다 오시는 것 같으세요? 어서 오십시오. 발전 공로상이 되겠습니다. 수상자는 이필구, 김옥림, 백리, 정풍성, 그리고 김성환 씨입니다. 역대 대상 수상자가 선정한 연예예술발전 공로상. 먼저 이필구 의원에게 그 공로상을 전하겠습니다. 이필구 경기도 의회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이필구 의원은 경기도 의회 5회 연속 우수 도의원으로 선정되신 분인 바 특히 경기도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서민들을 위한 예술 장르에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60만 연예예술인의 이름으로 이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김옥림님은 MBC 1일 드라마 오로라 공주 OST 눈물이 나를 부른 가수인데요. 현재 주식회사 딕테일 크리에이션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활동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듬뿍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리님이신데요. 청강성 위신한 유연회사 총재님이십니다. 광저우시 위신한 유연회사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한류가 중국으로 뿌리내리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오늘 공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정풍송님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님이십니다. 정말 조용필의 허공, 한혜진의 갈색 추억을 작곡하셨고요. 제16회 대한민국 연예예술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네, 다음 김성환님은 정말 정상급 탤런트로 인기가수로 종횡무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2007년 화가문화훈장을 수상하셨고요. 대표작으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왕가비, 명성황후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가수 활동으로 엄청 바쁘시죠? 다시 한번 김성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로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필구 의원님은 경기도 도기원이신데 의원으로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 서민 여러분들께 그 문화예술을 널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역할을 했어요.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천 시민의 역할을 가득 메우신 연예예술을 사랑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찾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예예술이 더욱더 대한민국 국민들 위해서 더욱더 행복을 주고 또 그런 가운데 연예예술인들도 더욱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 연예예술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김옥림 씨는 가수이기도 하지만 그 스포츠 브랜드 유명 토이토의 또 이 한국 총을 맡고 계신데 그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도 제가 힘닿는 대로 연예예술을 위해서 제가 이 공로상 받은 만큼 값어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백리 씨는 중국에서 이렇게 활약하고 계신 기업가이기도 하신데, 네, 우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샹하오. 大家好，我是来自中国，浙江宇轩生物科技的白丽。 在中国呢，我们有在我们公司有在做一些与广播电视台，还有那个文化艺术团体有亲密的交流跟接触。能来韩国在此得这个奖，我感到非常的荣幸跟激动。谢谢大家。 정풍송 선생은 뭐 달리 사회적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한국 가요계 대부이시고 이 성인가를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노래를 만들어 오신 분이죠.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리고 경의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김성환 씨는 만능입니다. 만능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이분에게는 손색이 없어요. 가수로 그리고 MC로 또 명배우로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밉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게 제 생활 신조인데 밉지 않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큰 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밉지 않는 김성환이가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연예 예술 발전에 큰 헌신을 해주고 공헌해 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